4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80년 광주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께 5.18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때 그 시절 광주를 겪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의 앞장선 시민군이었지만 폭도와 불순분자로 몰려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규석 캐스터 광주문화재단의 황풍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서 이규석 캐스터가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또 특별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소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또 소박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던 한 청년이 5.18을 겪고 난 후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동생인 이혜모 작가가 과거의 영창 진술서를 발견하면서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혜모 작가는 이름 없이 죽어간 브로크공 5월 시민군 이정모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혜모 작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 시민군 이정모의 행적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정모 씨는 나의 둘째 형이다. 브로크공 노동자로 평범하게 생활하다 80년 5월을 대면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1980년 5월 21일 시민군에 합류했다. 형은 총탄과 선무방송이 뒤섞인 생사의 길목에서도 전일빌딩을 마지막까지 지켰다.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 일어난 곳이자 이혜모 작가의 형을 앗아간 이곳 광주. 1980년 5월을 견뎌낸 그의 형은 82년 이 근처 한 여인 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소 키우며 사는 소박한 꿈을 꾸던 청년 이정모. 그가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광주는 공수부대에 완전히 점령됐고 하루 뒤인 18일 오전 10시 전남대 정문에서 대학생 200여 명과 공수부대의 첫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내 전체가 분노와 저항의 그런 열기가 넘쳐났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80년 당시에 저희 큰형님께서 전남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차량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광주에 와가지고 저희 이제 큰형님을 데리고 시골로 이렇게 급히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정모 형께서 모르셨고요? 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소식을 듣지 못한 둘째 아들 정모는 형의 생사를 걱정하며 광주로 향하는 시민군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광주역 그리고 학동, 전남대병원, 적십자병원 이런 곳곳을 다니면서 함께 시민군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상황 실정의 지휘 아래 이곳 전일빌딩에 배치된 시민군은 이정모를 포함해 13명 남짓이었습니다. 5초를 서가며 전일빌딩을 지키던 중 27일 새벽 1시 공수특공대가 도청과 전일빌딩 광주공원을 덮쳤고 전일방송 직원들은 정모를 직원으로 위장해 체포를 면하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전일빌딩에서의 체포는 면했지만 잠시 뒤 자유를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그 다음 날 큰형님을 찾으러 신안동으로 다시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행색이 누추하고 분명히 이제 또 젊고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도 계엄군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시민군들은 너나 없이 다 포박을 당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바로 이제 군용 트럭에 실려서 상무대 영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옷에다 폭도라고 새겨놓고 너희들은 폭도야. 너희들은 폭도고 불순분자야.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군이 원하는 대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폭도 이정모 그리고 김대중 내라는 모 가담자였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저희 형님이 이제 집으로 술을 잔뜩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눈빛도 달라지고 행색도 달라지고 뭔가
예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봤던 형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민주화운동과 상무대 영창살 이후 그에게 남은 건 트라우마뿐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나는 내가 왜 폭도냐. 내가 왜 불순분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초겨울 찬바람이 불던 12월 5일. 시민군이기 전에 정 많고 소박한 청년이었던 브로크공 이정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잊혀져야 할 사건은 없습니다. 이미 죽어간 5.18 자살자들과 또 곧 그 고통 속에 함께 살았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광주 시민들 모두가 이런 회원의 마음으로 함께 그분들의 마음들을 보듬어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모 작가의 형 이정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를 한 걸로 간주돼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춘과 인생을 빼앗긴 청년 이정모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육체적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세월이 흘러도 올바른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참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말 그대로 국가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해모 작가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이해모 선생님은 뭐 광주에서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하신 분인데 특히 환경운동 같은 것도 하셨고 불교 종교운동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올 초에 글을 이렇게 주시면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글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오월의 아픔이 가까이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제가 그 추천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 이정모 씨의 경우에는 영창 진술서를 발견한 덕분에 이런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명희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올해까지 총 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80년대 자살자 수는 2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후 10년간 꾸준히 높은 자살률을 보였습니다. 주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구타와 진압, 부상과 총상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거나 또는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48명이라는 수치는 이 기록된 것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상을 보니까 이정모 씨도 이 상무대 영창에서 받았던 신체적인 고통 또 돌아왔을 때 사회적 분위기, 뭐 압박감 이런 것들을 좀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또 5.18 트라우마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센터에 따르면 센터 이용자 570여 명 중 370여 명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무려 65%에 달하는 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당시 지역민들이 함께 겪은 고통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로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마련한 거라고요? 네.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치료와 재활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는 광주 동구 인문학당에서 5.18 도서전 행사를 진행하는 등 트라우마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광주문화재단 대표가 되기 전에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 5.18 관련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취재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93년 아마 겨울이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5.18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인식의 차이, 단체들 또 입장 차이. 그래서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이 너무 분분한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 겨울에
장성에 있는 그 백양 관광 호텔에서 그 단체의 대표들과 또 그 유족회나 당사자들 그리고 또 정치권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대토론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토론회 장에서 그 5월 문제 해결의 5대 원칙을 천명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인데 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단 배상, 명예회복, 그리고 기념사업. 지금도 이제 이 원칙으로 지금 5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밤 한숨도 안 자고 그 현장 취재해가지고 기사 썼던 게 생각나고, 두 번째는 95년에 그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죠. 그 80년 5월 21일 그 헬기 기총 소사를 했다. 예,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 충격적인 증언을 듣고 취재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안 그래도 진상규명이 참 쉽지 않은데 그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용감한 행동이지 않으셨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유족회를 마지막으로 부상자회랑 공로자회가 모두 공법 단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올 관련 희생자들과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 단체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진상규명이 아직도 미흡하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활동, 이제 좀 나아가면 이제 광주의 어떤 그 가치, 뭐 인주 인권 평화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약자들을 돕는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 단체들이 나서서 해주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세 단체 외에도 광주문화재단도 이 5.18 정신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이 5.18 관련 공연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올해 이제 올 관련한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춤으로 풀어내는 뮤지컬 광주를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하고 광주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마쳤고요. 또 지금 이제 제주 4.3, 여순, 그리고 이제 5.18 이렇게 국가폭력에 희생을 당했던 지역이 연대해가지고 그 지역의 예술가들 협연하는 방식으로 특별 음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자선음악회도 이제 26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와 문화 모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을 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광주 5월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않는 불행한 역사는 다시 그 불행이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억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5월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걸 공감을 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그 대물림하는 것, 이런 일들을 문화재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광주 시민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축적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사회적 치유에 힘을 쓸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